소원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다 보니까 네덜란드에 앰뷸런스 소원 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. 그래서 앰뷸런스 소원 재단이 뭐야 하고 막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그 앰뷸런스 기사가 하루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를 모시고 병원을 간 거예요. 그랬더니 병원에서 앞에 환자가 있으니까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앰뷸런스 기사가 이 3시간 동안 뭘 하지? 고민을 하다가 혹시 뭐 3시간 정도 기다린다는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그러니까 환자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앰뷸런스를 돌려가지고 바다를 가서 바다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그 환자가 마음에 너무 편안함을 얻고 바다를 보는 것에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앰뷸런스 기자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가 늘 내리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회사를 퇴직하면서 앰뷸런스 하나를 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앰뷸런스 회사에서 아, 이거 하나 가지고 가라. 그래서 한 대로 시작한 앰뷸런스 소원재단의 그 규모가 상당히 많은 앰뷸런스를 확보하게 됐고 많은 분들에게 생애 마지막 여행을 제공하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왜 없지? 내가 한번 해볼까? 아,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과 연계를 해서 말기 암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앰뷸런스 소원재단을 시작했던 건데 앰뷸런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어르신 소원재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죠. 그렇게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뒤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여러 명을 만났어요. 한분한 분이 다 사연이 있어요. 정말 반세기 아니면 한 세기를 살아오시면서 질곡의 삶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다음에는 어르신들한테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느냐,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청량리에 KTX가 생겼다는데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봤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강릉 바다 구경을 한번 가자 해서 이제 뭐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있는 휠체어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강릉에 여행을 갔죠. 그래서 강릉에 도착해서 강릉 두 마을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 가서 바다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멀리서 봐도 저 어르신이 흐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살금살금 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 정말로 복받치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식이 많으면 뭐 하나 이사장이 내 자식일세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감동을 받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한분한 분은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서 다음에 여행을 또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가면서 여행을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여행도 내년에는 한번 다시 시도를 해야 될것 같고